안녕하세요. 투표형 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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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아, 많이 진짜 너무 무서울 정도로, 매서울 정도로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정말 오랜만에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12시 자정이었죠. 오늘 자정에 제가 뭘 하나 던졌죠. 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솔로 미니 앨범이 드디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이고 뭔가 너무 적어서 보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다시 할게요. 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이제 서울인데요. 네, 서울 어딘가에 서 오늘 또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열일 하고 네, 열일 하고 지금 우리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이제 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투표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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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분들입니다. 네. 스태프분들 지금 촬영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이제 다들 퇴근하는 길입니다. 할로, 헬로. 네. 미나산 오이사시부리데스.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사를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감사합니다. 커큰캅. 네, 우선 네, 제 이름은 2PM 장우영이고요. 요즘 일본 활동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인사를 좀 드리지 못했고 또 이렇게 V앱으로 인사드리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인사를 드려야겠다. 2017년 해가 가기 전에 빨리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기 직전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라이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죠? 잘 지내시죠? 네. 태균 오빠 트윗 봤냐고요? 태균 형 트윗 뭐 했어? 네. 제 SNS를 잘 안 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옥태균은 아는데 그 사람 트윗은 잘 안 봐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된 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잠자리 드셨을 때쯤이었겠죠. 밤 12시 자정에 우리 JYP에서 툭 하나를 던졌습니다. 2PM 2PM 활동을 하고 제가 처음으로 섹시레이디라는 곡으로 솔로 활동을 했었고 이제 솔로 활동 한국에서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 네, 정말 뭐 어떤 리액션으로 뭐 흥분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요즘 요 근래 특히 더 좀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의 미니 앨범, 두 번째 미니 앨범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밤새면서 많은 분들이 제 옆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많은 스태프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미니 앨범을 위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난 힘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노래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미니 앨범 뿐만이 아니죠. 네, 장우영 한국에서 솔로 콘서트를 합니다. 예! 예! 네, 처음이죠. 솔로 콘서트는 쇼케이스는 했었지만 솔로로 콘서트, 정말 내년을 위해서 이 10년을 또 달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늘 항상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제가 참 많이 어른이 된 것 같고, 더 많이 음악을 사랑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팬분들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솔로 앨범 그리고 콘서트 전부 다 우리 멤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 옆에 제 마음속에 있기에 제가 더 하고 싶고 더 보여주고 싶고 절대 포기하기 싫은 것 같아요. 너무 또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춥고 늘 즐거운 일들만 있지만은 않지만 이 긴 시간, 네, 10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 땐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즐거울 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행복해 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그랬을 것이고 내년도 그럴 것이고 계속 변함없는 한 해가 될 텐데, 늘 저희 멤버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가수와 좋은 팬의 관계로 정말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서로 아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음악하고 앞으로 나올 음반, 앨범 더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음악일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네. 아주 상상을 초월한 빅 서프라이즈. 네. 장우 형이 이런 음악을 한다고?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 올려주, 음악방송 하나 비밀 음방 다들 음악방송에 엄청 기대를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해야죠. 네. 설레 떨려 음악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야죠. 네. 뭐 음악방송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가지. 그리고 뭐 지난주에 뭐가 예고가 나갔더라고요. 네. 그 발칙하게 동거하는 그 발칙한 동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죠? 안 좋은 슬픈 일이었지만 참 또 제 앨범이 나올 그 타이밍에 뭔가 팬분들한테 이렇게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또 그렇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또
그렇게 촬영을 해놨던 게 이렇게 나가게 됐네요. 본의 아니게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그걸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정말 정말 재밌을 거고 또 재밌게 본방사수 해주시고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정말 재밌을 거고 앞으로도 더 뭐 예능 그리고 뭐 라디오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제 노래, 제 음악, 제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하시고 목도리 하시고 따뜻한 물 드시고 네, 최대한 빨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너무 한 해 고생하셨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빨리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잘 자요. 잘 자요.